33. 정의 지키기.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란 인간이 추구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죠.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유아는 성장할수록 바람직한 행동을 따르려 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판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정의를 배우세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 정의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제도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 간의 도리와 사회를 유지하는 도리인 정의는 사회성, 도덕성 발달의 기초가 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발달되고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발달되죠.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실천적 의식과 지키려는 행동이 강해져요. 정의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모의 다정함이나 긍정적인 태도 등은 도덕적 양심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규범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 동일시하기 때문에 부모는 좋은 모델링이 되죠. 자신이 선택하고 의도하는 행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요. 여러 가지 행동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요.